어제같이도 밤새서 컴퓨터 하지 않고. 어제는 정말 끌려서. 그런 충동을 조절할 수 있게 네가 스스로 어떤 계획표 같은 걸 세워놓으면 좀 조절이 되지 않을까? 계획표 지킬까요? 그러게, 너는 나름대로 줄였다 그러는데 엄마가 볼 때는 잘못된 행동만 언급할 뿐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결과물들이 내 자식들인가? 엄마 얘기하다 보니까 또 부럽네. 그런 무아의 경지에 완전 엔돌핀이 막 팍팍 생기는 그런 일을 한다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 하는데 조절하는 것까지 봐주는 걸로 조건이 엄마는 운동하는 거랑 그 건강 챙기는 거야. 됐지? 그 정도면 되겠죠. 다른 아이와 어머니의 대화도 한번 들어볼까요? 그거 하고 있으면 엄마 그거 모습 보면 좋냐? 응? 나 집에 오면은 솔직히 짜증나. 또 막 그런 거 하면은 게임도 뭐 머리에 드는 게 있어야지 맨날 뭐 응? 그런 오락만 하는 게임만 해가지고 못하냐? 응? 머리는 확 비어있는데 맨날 그 오락만 하고 있어? 응? 네 동생들이 보고 뭘 배우냐고. 컴퓨터 하는 거 배우겠죠. 어머니의 비난이 계속되자 결국 아이가 폭발하고 맙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얘기까지 나오는 거지. 알았어. 아 진짜. 저 봐봐. 뭐 말하면 너 짜증나요. 0.1% 아이들과 부모의 대화 시간은 많은 편은 아닙니다. 흥미로운 것은 대화의 느낌을 묻는 질문입니다. 편하다, 즐겁다, 유익하다 등 긍정적인 정서가 3배 정도 높았습니다. 부모와의 대화가 어떻길래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일상적인 문제를 주제로 정한 후 15분간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0.1% 아이들과 부모들 5쌍, 일반 학생들과 부모들 5쌍의 대화를 관찰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일반 학생과 부모님의 대화입니다.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공부할게요 그러놓고 한 번도 한 적도 없는 것 같고 내 생각에 몇 번 있었겠지만 근데 네가 한 말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못 지니까 나는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야 그게. 엄마 맨날 그렇게 말하니까 난 엄마한테 내 계획을 말하면 엄마가 또 너 안 할 거지 이렇게 말 거든서. 아니 내 생각. 엄마는 약속을 제일. 화가 난 엄마의 목소리에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종소리가 나면 시작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0.1% 지수와 어머니의 대화입니다. 돌았으면 뱀 허물 불듯이 그렇게 그대로 놔놓고 니만 쏙 빠져나가고. 근데 이 말 내 친구 들으면 진짜 깜짝 놀라겠다. 완전 이중인격 사람으로 보겠어. 학교에 진짜 잘 치운다니까? 학교에서 분명 갈등은 있지만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차례 없을 거 아니에요. 항상 의식을 하면서 고치려고 노력을 해볼게. 엄마는 고맙지. 대화 실험이 끝난 후 아이들 표정 한번 볼까요? 바쁠 때 뛰어가다 모두 좋질 않습니다. 너는 아니지만 어딘가에서 보고 바쁜 차들이 또 0.1%의 아이들은 어떨까요? 자주 하지 말고. 나도 그러니까 내 집에 가서 못할 거 차이가 같고. 느껴지시나요? 끝난 건가요? 네. 일단 뭐 좋죠. 좋은 게 전 이만큼 좋고 어머니 이만큼 좋은 게 문제지만 일단 좋긴 좋죠. 엄마가 계속 저한테 그것만 부탁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 내가 평소 때 정말 많이 잘못을 했구나. 그냥 잔소리 좋구만. 이제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걸 잘 모르겠어요? 미리 강조를 하는지 몰라. 서울여대 아동·청소년심리연구소 남은영 교수팀의 대화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책 읽었던 거 있어요? 언제 봤?
미세정서 분석 코칭 시스템은 관심, 수용, 애정, 비난, 경멸, 조롱 등 16가지의 감정을 초단위로 관찰하는 과학적 대화 분석법입니다. 실험에 참가한 두 가정의 대화를 분석한 것입니다. 일반 학부모의 경우 비난 40%, 분노 34% 등 부정적인 대화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0.1% 아이를 둔 학부모의 경우 수용, 애정, 관심 등 긍정적인 대화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긍정과 부정의 비율이 5대 1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모자녀 관계로 대응해서 본다면 이런 방정식이 5대 1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긍정적인 대화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야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느끼는, 대화를 통해서 느끼는 행복감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칭찬이라든가 격려의 말을 들어야 아이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존감이라든가 자기 확신이 더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엄마와 달리 한국 엄마들이 사소한 평가에도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데요. 바로 비교 성향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엄마들은 오직 정답을 맞히는 것에만 관심이 집중돼 있습니다. 거의 맞췄는데. 단어 퍼즐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과 미국 엄마의 말과 태도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평가에 대한 부분이 미국 엄마에 비해 한국 엄마들이 두 배 정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가와 관련된 부정적인 말과 태도 역시 무려 4배 이상 많습니다. 어떤 수준에 있었는데 얼마나 조금씩 더 잘해가는가, 그 아이의 내적 과정을 봐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얘가 이루어놓은 어떤 결과, 아웃풋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아이를 평가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지? 그러니까 내 아이가 얼마나 잘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그 결과가 좋은지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해요. 이게 뭐 하시면은 얘 다음 테스트는 없는 거죠? 아, 그래요? 이게 3차까지 있는 거예요? 아, 네네. 아, 이거 맞춰야 3차로 넘어가요. 네. 이게 책을 안 읽어서 그래. 책이 다 나와, 집에 책 다 있는데. 한국 엄마들의 강한 비교 성향은 아이들에 대한 평가와 결과에 집착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개입으로 이어집니다.